최고가 되겠다며. 삼동아! 안 간다고 했다! 나의 꿈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. 내는 절대 미국 안 간다. 내가 니한테 분명히 말했다. 미국 가려고 나온 거 아니랬고 니한테 보여주려고 나온 기랬고. 가자. 같이 못 가. 1등 했으니까 가사 앨범 내고 더 큰 무대 사야 돼. 최고가 되겠다며. 내 안 간다 했다. 너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? 감히 내가 걱정하지 못할 만큼 반할 만큼 멋지게 내보이겠다고 한 말. 이대로 끝이면 난 앞으로 계속 널 걱정할 거야. 그러니까 더 근사해져봐. 내가 더는 걱정하지 못할 만큼 반할 만큼 멋지게. 가라 성동아. 가서 보여줘. 사실 이 아이들은 연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기사회생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두 친구들입니다. 정말 너무나도 달라졌다. 너무나도 좋아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하여튼 저는 오늘 만족합니다. 잘했어. 아, 언니 너무 좋아. 1등이야. 너무 잘했지? 아, 잘했다. 미라클 스쿨 졸업시험 전반전 이범수 드림마스터 클래스 손덕기 주의 중 조입니다. 정말? 못했을 그 녀석에게! 강렬한 눈빛 연기를 통해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던 주의 중. Here comes a me with the charm. Why so serious? 손덕기 씨는 자기가 눈을 안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일종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, 상대한테. 제가 볼 때는. 어린 시절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시선장애를 가진 손덕기. 시끄러! 너희 같이 마음 약한 열정 하나로 콤플렉스를 극복한 기적의 사나이. 있는 새끼들한테는 내가 미련하게 보이냐고! 물러설 곳 없는 두 남자의 눈빛 연기. 어쩐 일이냐? 어쩐 일이냐는 제대로 나와야 돼. 어쩐 일이냐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나 기다린 거야? 그렇지. 아! 민호야. 어쩌다 이렇게 됐냐? 됐냐? 어쩌다 이렇게 됐냐? 그래. 그거야. 정말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A조도 1등을 해야 되고, B조도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. 미안하다. 내가 너한테 진작에 연락했어야 되는 건데. 너 왜 그랬냐? 만약 이것 때문에 나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? 친구는 뒤지든 말든 너만 잘 되면 되는 거냐? 야, 병주야, 내 말 좀 좀 들어봐. 뭔 말? 예, 회장님. 10억이요? 예, 알겠습니다. 어? 오랜만이다. 예, 회장님. 전화 한번 다시 주십시오. 어쩐 일이냐? 나 기다린 거야? 아! 야, 미안하다. 야, 내가 너한테 진작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. 너 왜 그랬냐? 내가 진짜 너 믿고 얘기한 건데 너 이럴 수 있는 거냐? 친구야, 뒤지든 말든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거냐? 오! 멋지다! 어? 눈 봐. 레이저 나온다. 어? 야,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만들어도 되잖아. 솔직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건이고